오늘은 이 저기 좀 들에서 우리 밭에서 캐온 쑥하고 냉이를 그 믹서에 갈아서 그것을 반죽해서 냉이 쑥 수제비 해물 수제비를 만들었어요. 아주 향긋하고 참 너무 기가 막힌 맛이네요. 향기 쑥 향기하고 그 쑥 향기도 냉이 향기와 더불어서 나고 전복과 새우를 넣어서 또 밥새우로 국물을 맞춘 다음에 전복하고 새우를 넣어서 쑥 냉이 수제비를 만들었어요. 참 맛있게 국물도 뻣뻣하고 아주 쑥하고 냉이 향기가 가득한 이 고급스러운 쑥 수제비예요.